사조 시푸드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조 시푸드 뭐 그리고 전날 CJ 시푸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것이 결국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검역에 대한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요걸 이제 CJ 시푸드하고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번에 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사조 시푸드가 이 잡주는 아닙니다. 사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실적도 나오는 기업 중에 한 개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영업이익으로 지금 8783 그럼 요걸로 먼저 봐야겠죠. 8783 자 아이고 아이고 8783 8783 013 110 그리고 지금 주식수가 아이고 상에 지금 여러 개를 띄어놔서 그 주식수가 얼마냐면 17219 6천원 그 요게 이제 반기로 따지면 5.8배거든요. 5.8배. 그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분기로 따졌을 때 분기로는 얼마냐? 분기로 따졌으면 3931360. 3931360. 자, 3931360048. 자, 그럼 요거는 보시면 6.5배 분기로도 6.5배 자리입니다. CJ 시푸드도 한번 같이 볼게요. 대부분 회사들이 14일 날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CJ 시푸드 얘들 반기 실적이 나왔고요. 거기에 재무제표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따지면 이건 상당히 낮죠. 619714204 주식 발행수가 35931. 그 지금 현재 가격이 3630원. 이게 52배잖아요. 그러면 요게 반기 실적으로 했을 때 8296355 이게 반기 실적도 78배입니다. 실적만으로 따진다면 이 사조 시푸드가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지금은 차트를 같이 보시더라도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차트가 높게 평가를 할수 있는 차트입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차트잖아요. 요런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요렇게 이제 크게 급등하고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왜 이래 그린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지금 저항이 요 자리에 지금 잡혀 있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뚫을 것이다라는 생각, 박수권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CJ 시푸드 차트라면 반면 이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권역이 여기에 이제 큰 트리거가 한번 잡혀 있고, 요걸 제외하고는, 자, 요 자리. 요 자리가 지금 보이십니까? 요런 그림. 앞에서 빵 치고, 빵, 쫙, 뜨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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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 여기서 이제 흘러내렸죠? 이렇게 흘러내리. 그러니까 밑에 지지를 할수 있는 자리들이 한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금 벗어나고,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급락구 첫 양봉 형태로 지금 뛰는데 양봉이 크진 않죠. 그죠? 그냥 주봉으로 봤을 때 앞에서 지금 연이틀 지금 여기에서 상승을 붙여가지고 다시 죽였다 다시 올렸다 죽였다 오늘 다시 한번 올리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것도 이제 매집이로 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주가를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실적을 결국에는 동반해서 따라가는 종목이 나중에 또 주도주로 바뀔 수 있는 패턴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조금 감안했을 때
지금은 사조시푸드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단에, 상당한 하단에 지금 분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이 거래량, 저가 권역에서의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는 이 모습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사조시푸드에 대한 재무제표를 앞서서 봤지만,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자, 이 부분 보시면 수산물 가공 유통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매출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타 가공식품, 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 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 자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이 사조시푸드에 대한 이런 주가적인 변화도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자, 수산물 가공에 대해 74%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식품에 대해서 이런 것도 17%, 수산부문 4.8%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조시푸드에 대한 반등은 다른 여타의 지금 뭐 동원수산, 그러면 또뭐 있어요? 신라에스지 이제 이런 거 이제 잡주죠. 오늘 같이 올라가는 것이 사조 오양. 그죠? 사조 대림. 이게 지금 사조 그룹 자체가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사조 시푸드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수산물 검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이슈로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적인 부분이 권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또 안전과 관련이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한 강화는 결국 이런 국내 업체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또 날씨가 더우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날씨 덥고 이러면 횟감 이런 참치들이 조금은 주가가 안 좋죠. 왜냐? 여름에 회를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저만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렇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이 조금 추워지면서 이제 회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사조시푸드에 대한 이번 상승은 눈여겨볼 필요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앞에서 박스권을 이루다가 돌파하지 못했고, 거기서 한번더 빠지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첩첩이 산중이라도 요런 자리, 1차적으로 요런 7천원 자리까지는 한번 찍어줄 공산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산물 관련주에 대한 테마는 좀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